대권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시즌 2예요. 프로젝트 시즌 2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진행하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시즌 1은 이미 2020년 8월과 9월에 진행을 했었죠. 이게 시즌 1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제권이라고 한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강자도 놓고 했었고, 그리고 또 소스 코드는 깃에 업로드를 했었죠. 해서 강좌 에피소드가 아마 대략 한 400번 정도까지 진행했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 400번, 그죠? 그리고 그 결과물은 계속해서 깃에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도구들은 엘릭스와 피닉스, 액토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포스트그레스큐엘 들어갔었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때 진행했던 이 강의를 경험, 이 프로젝트를 경험 삼아 새로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시즌 2입니다. 시즌 2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도구가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도구들, 위에 있는 이것들, 그죠? 얘네들에 추가해서 새로운 도구들을 좀 써요. 툴입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라는 것과, 글자가 너무 적은가요? 글자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15 정도로 할까요? 됐습니다. 네, 좋네요. 자, 이전에 썼던 도구들하고 거기다가 라이브 뷰,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Git. Git은 이전에도 우리가 소스 코드를 올리는데 Git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전에 썼던 것은 소스 코드 관리 목적으로만 썼죠. 소스 코드 관리입니다.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 목적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Git은 또 다른 용도입니다. 소스 코드 관리도 물론 들어가고, 소스 코드 매니지먼트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Git 아키텍처 and Git 아키텍처, Git 자체의 아키텍처를 우리 프로그래밍, 우리 코딩에 적용을 합니다. 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아마 이번 두 번째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바로 Git 아키텍처 자체를 우리 프로젝트, 우리 프로그래밍에 적용하는 건데, 이전 때, 그러니까 지난 8월, 9월 달에 코딩할 때는 Git 아키텍처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Git 아키텍처를 우리 프로젝트의 구성, 우리가 만드는 코딩이잖아.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구성 자체가 Git 아키텍처에 기초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코딩 과정을 지켜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의 머신러닝 모듈도 이번에는 추가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머신러닝 부분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들어가고, 그리고 러스트와 고랭도 좀 들어가요. 이전에 없던 부분이죠. 러스트와 고랭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병목이 발생하는 부분, 코드가 현저히 느린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은 1차로 고랭으로 처리하고, 왜냐니까 고랭이 좀더 쉽단 말이에요. Easy to apply. 그리고 고랭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보다 러스트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 싶은 부분은 러스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젝트 지난 시즌 1에서는 엘릭스만 가지고 전체 코드를 다 진행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엘릭스 외에도 파이썬과 러스트와 고랭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은 최소화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은 최소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코딩 과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녹화 진행하고, 소스 코드는 GitHub에 업로드합니다. GitHub에 업로드하고, 계속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강좌를 대략 한 2000회 정도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강좌 목표는 대략 2000, 에피소드 2000번까지 진행을 합니다. 2000번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전체 강좌는 에피소드 2000번까지인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안갈 거예요. 이번에 한 500번 정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언제까지냐니까 2020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잖아요. 내년 2월까지 한 3개월이죠. 3개월까지 해서 한 500번까지 진행을 합니다. 에피소드 500번까지 예정돼 있고, 나머지는 언제 하느냐? 나머지 500번부터 2000번까지는 2021년 말까지. 2021년 말까지 나머지 또 녹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쭉 8월 달, 9월 달에 전제권 프로젝트 하면서 진행할 때 에피소드 한 400번까지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주제들을 다뤘었죠.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그 중에서도 표준은행, 표준화폐를 중점적으로 다뤘었는데,
2000번간 진행을 하면서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제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표준 여권으로 바꿨습니다. 전자여권에서. 왜 바꾸느냐 하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글자가 너무 작은가? 16 정도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전에 했던 전자여권 프로젝트와 구별을 하기 위해서 표준 여권이라고 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1과 시즌 2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진행을 되는데 코딩의 목표나 주제는 또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개의 프로젝트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거 그리고 올여름에 했던 것들은 전자여권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표준 여권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죠? 그럼 두 개가 구분되잖아요. 그죠? 그 목표도 있고 뭐 다른 목표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것도 좀 얘기를 좀 이따 하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 그 표준 여권 프로젝트죠. 표준 여권 프로젝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표준 여권을 완성하는 거죠. 그죠? 이건 일단 집어넣고 첫째는 우리가 그러니까 표준 여권이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의 완성이고 이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코딩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강좌 구성을 해요. 강좌 구성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추가적인 강좌가 파이썬의 머신러닝 코스 요거. 우리가 이미 커리큘럼에 머신러닝 관련 코스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대학 1, 2년 차 이전에도 여기에 머신러닝 관련하고 파이썬 관련 강좌들이 쭉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략 한 80%, 70%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0%에서 80% 정도 수준으로 머신러닝 강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더 정밀하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머신러닝 코스에서 파이썬 강좌를 대략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10개 전후로 다시 한번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러스트도 대략 한80% 정도 지금 강좌 녹화되어 있는데 나머지 완성을 하고 고랭은 아직까지 우리 강의한 게 없어요. 고랭도 마찬가지 강의 한 서너 개더 추가할 겁니다. 추가하고 기선 기도 이미 강의가 거의 대략 뭐 여기 있죠. 기덴 기허버 있고 여기 강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중등 3, 4년 차쯤에 아마 여기 있네. 깃 인터널 강의도 있고 하잖아요. 글자 너무 작은가요? 깃 인터널도 있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강의, 요건 강의 녹화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지워버려도 되겠네. 프로페셔널 깃, 요 강좌를 또 추가적으로 녹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 깃 강좌, 그래서 프로페셔널 깃입니다. 프로페셔널 깃. 요책 교재예요. 교재는 게시판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고랭도 별도의 교재를 한두권 준비를 했습니다. 교재도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교재 세 권인가? 세권 정도 있습니다. 할게요. 그 파이썬 머신러닝 코스도 교재 10개 정도인데 1권에 한 5개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5개 정도에서 파이썬 크래시 코스하고 파이썬 크래시 코스인가? 하는 책이 있고 그리고 쭉 나아가서 파이썬의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이제.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까지 해서 한 5개 정도로 해서 파이썬 머신러닝 코스 그리고 텐스플로우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텐스 플로우 2죠. 버전 2까지. 그래서 책도 교재 대략 뭐 5권에서 10권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교재들도 게시판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두 번째입니다. 시즌 2입니다. 시즌 2 표준 여권 프로젝트 해서 또다시 코딩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코딩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정리해서 강좌도 구성을 하고 코드도 구성하고 강좌도 구성하고 둘다 하는 거예요. 여건 코드, 코드의 완성이고, 다음에 강좌도 완성하는 건데, 이걸 내년 2월 달까지, 앞으로 3개월 만에 다 끝낼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는 데만큼 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뭘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표준 여건이 뭐냐?
요거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표준 여건은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하우스로 비교를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명의 AI 운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AI 운전자를 코딩하는 거죠. 코딩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것을 75억 인류 각각에게 제공. 75억 인류가 아니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테슬라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테슬라는 핵심은 이풀 셀프 드라이빙이에요. 그리고 이풀 셀프 드라이빙을 제공할 통로가 전기 자동차라는 거죠. 전기 자동차. 모델 3니 모델 S니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FSD를 제공하기 위한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 있고 다음에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있잖아요. 윈도우가 있고 그리고 혹은 맥 OS가 있고 제가 쓰고 있는 건 맥입니다만은. 근데 이 컴퓨터 역할하는 것이 전기 자동차이고 그리고 윈도우즈와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역할하는 것이 요 풀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테슬라입니다. 그죠? 표준 여건은 뭐냐는 거죠. 표준 여건은 일종의 윈도우와 같은 운영 시스템이에요. 근데 운영 시스템인데 컴퓨터 운영 시스템이 아니라 소사이어티 OS입니다.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하는 거예요. 표준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글자가 좀 작은가요? 조금 바꿀게요. 너무 크다. 소사이어티 OS입니다. 그러니까 여권과 여권이라고 하는 통로에 비교되죠. 컴퓨터에 윈도우 OS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 있고 그죠? 우리 표준 여권은 여권에 소사이어티 OS를 탑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딱 맞아요. 그죠? 소사이어티 OS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소사이어티 OS가 뭐예요? 사회를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에 준하는 자율주행 사회를 자율주행한다는 게 사회를 자율주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어떤 국세청 있잖아요. 국세청도 있고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그리고 또뭐 교통물류 인프라도 있고 물류 인프라도 있고 그리고 병원도 있고 병의원 학교도 있고 특허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그리고 경찰청도 있고 등등 있죠. 요것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인프라입니다. 이게 사회를 구성하는 인프라인데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것은 이러한 인프라들을 자율주행 형식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프라들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는 거예요. 그게 표준여건이에요. 표준여건은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를 굳이 비교하자면 테슬라는 한 명의 AI 운전자를 코딩해서 테슬라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표준여건 시스템은 그러면 그에 보면은 한 명의 AI 여권을 코딩하는 거죠. AI 여권을 코딩해서 75억 인류, 한국을 포함하는 75억 인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표준 여건의 목표입니다. 그죠? AI 여권은 뭐냐니까 AI 여권은 바로 여권과 소사이어티 OS가 합쳐진 것이 AI 여권입니다. 이게 표준 여권입니다. 표준 여권. AI 여권. 그러니까 표준 여권이라고 할까요? 그죠? 그럼 지금 대충 테슬라와 비교하면 우리 표준 여건이 하려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사실상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즌 1에서 8월달, 9월달에 한번다 했던 겁니다. 한번다 했는데
이걸 이번에는 시즌 2에서 한번 했던 이전에 했던 것을 경험 삼아서 좀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더 이전보다 한번 해봤으니까 아무래도 두 번째는 좀더 낫겠죠. 두 번째는 좀더 나을 것 싶은데,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율주행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국세청이라든가 국세청을 일종의 자율 운영, 자율주행 국세청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은행 역시도 자율주행 은행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테슬라의 이 풀셀프 드라이빙 그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운전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FSD는 운전자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보조하는 운전 보조 시스템 으로 역할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여권도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역시 어떤 각 인프라의 보조 시스템으로 역할하도록 코딩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 의원 같으면은 병 의원에 누가 의사가 근무하잖아요. 그럼 의사를 대체하는 무슨 인공지능 의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 의사를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기존 의사를 보조하는 AI 의사를 코딩하는 의사를 코딩하는 이해되시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은행을 완전히 대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은행원들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행할 수 있는 은행원 AI 은행원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병의원 특허청이나 시청이나 법원이나 뭐 경찰청이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간단히 기존 자동차가 테슬라 자동차,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자동차로 이런 식으로 전환되듯이 기존의 어떤 국세청을 새로운 현실, 표준 여권이죠. 표준 여권의 국세청 모듈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모듈로 전환하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뭐 시청, 도청, 뭐 은행, 그다음에 뭐 병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것들 제각각을 다 표준 여권의 모듈로 전환. 그러니까 결국 표준 여권 속에는 장기적으로 표준 여권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프라를 모듈 형식으로, 다른 말로는 익스텐션이죠. 익스텐션으로 구비한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이 시스템을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75억 인구 각각에게 할당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표준. 그죠? 그럼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 좀 방대한 걸로 또, 뭐, 방대한 목표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이미 다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번엔 잘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을 테니까. 근데 이것을 코딩에 참여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강좌들, 지금 300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이 강좌 300개 정도인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든 거고, 이렇게 오렌지색 테두리가 있는 것은 영어로 진행되어 있는 외부에서 공개한 강좌들이에요. 지금 300개 정도인데, 아마 내년까지 해서 한 500개 정도까지 강좌를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강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모두 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해서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두 번째 하니까 처음보다, 지난 여름에 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죠? 이번에 만들어진 이 시스템이 우리가 목표한 데못 미친다. 그러면은 또세 번째 시즌 3가 또 하는 거예요. 완벽한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